안녕하세요. 원재훈 셰프 박성배입니다. 이번에는 칼치 조림을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좀 자박한 조림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다시마 물을 붓고 물을 잘게 쓸 거예요. 위쪽 부분을 한번 사용할게요. 물을 이런 식으로 삐져쓸기를 해볼게요. 얇게 하면은 금방 익거든요. 물을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다시마 육수에다가 무 먼저 넣고 여기다가 풀어볼게요. 칼치가 한 마리 분량이 돼서 두 스푼 정도 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야채 이렇게 제가 많이 넣긴 했는데 이게 다른 뭐 마늘 갈고 막 간게 많이 들어가서, 그리고 양파도 여기 좀 잘라주고요. 큼직하게 한번 잘라서 양파는 단맛을 주는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양파는 미리 좀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하면서 양념으로 야채를 먼저 익혀주는 거예요. 칼치는 생각보다 금방 익어요. 고명으로 들어가는 고추인데요. 좀 썰어볼게요. 아, 보통 우리가 링으로 쓰거든요. 저는 오늘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걸 썰어볼게요. 그 다음에 파도 조금 준비해 놓고요. 파는 이런 식으로 링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고명 사이즈로 큼직하게 썰어 놓을게요. 너무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이 정도만 쓸도록 하겠습니다. 깻잎은 향을 내주는 거라서 깻잎은 제가 고명처럼 위에 살짝 뿌려볼게요. 양념할 때 좋은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면 이렇게 조림 같은 거 할 때 아주 빨갛게 잘 나오거든요. 살짝 무가 좀 익었다 싶을 때 칼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칼치를 이렇게 할 때 좀 중요한 게 옆에 살이 익으면 이제 뭉개지 쉽거든요. 이렇게 놓고 제 소스 좀 뿌려준 다음에 파 좀 넣고요. 이렇게 뿌려줘가면서 졸여주면 돼요. 밑에 무는 깔려 있어가지고 생선은 안 탈 거예요. 거의 다 될 때쯤 식용유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식용유를 넣어주면 되게 부드러워지고 되게 맛있어요. 꼭 식용유에 돼요. 다른 기름을 넣으면 칼치 본연의 맛이 약간 좀 기름으로 커버가 돼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맛을 보고 싱겁다 싶으면은 소금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걸로 간을 맞추게 되면 너무 양념이 진해지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조림 같은 거 할 때 또 다른 힌트 같은 경우는 양파라든지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맛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설탕보다는 조청이 낫고요. 되도록이면 설탕을 넣지 않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거의 이제 국물이 없을 때까지 졸였어요. 담아볼게요. 그래서 위에다가 고명으로 이런 거 좀 올려주시고요. 소스만 살짝 뿌려주고 자연스럽게 담아봤는데요. 깻잎은 비린맛을 좀 더 마지막까지 좀 잡아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담아볼게요. 이렇게 많은 양념장 만드는 방법 그리고 사용한 응용 요리 한번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만들길 추천드리겠습니다.